자, 지금 HLB의 이런 흐름을 보면 지금의 흐름은 매우 강한 초강력 흐름의 형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 이렇게 살얼음판을 걷고 있느냐? 이 공매 세력들은 지금 말 그대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HLB의 먼저 주가의 위치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지금 시장은 지금 돈으로 유동성으로 넘쳐나고 있죠. 유동성으로 넘쳐나고 있는데 에너지가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쌓였습니다. 1년 가까이 지금 에너지가 쌓여 있죠. 자, 이렇게 쌓인 상황에서 이제 이평선을 다 모아가지고 강하게 뚫어내고 위로 지금 훨훨 날아가는 그런 차트를 만들어내고 있죠. 자, 이렇게 이런 차트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는 이유가 NDA 승인 신청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리고 NDA 승인 신청만 얼마 남지 않은 줄 알았는데, 지금 보면은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백신 임상 일상도 들어가는 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거기다가 아필리아 NDA 승인 신청도 얼마 남지 않았죠. 그리고 가남 1차에 대한 캄릴리 주막과의 이 병영도 환자 모집이 50%를 넘어섰죠. 이 부분도 지금 삼상으로 열심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삼상 데이터가 아주 잘 나오고 있죠. 이상 데이터가 잘 나왔죠. 그리고 삼상을 진행을 하고 있죠. 자,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보면은 항암제 일상 데이터가 좀잘 나왔다. 그런 수준이 되어도 지금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이 보이고 있죠. 그런데 HLB 같은 경우에는 위암 3차 또는 4차는 이제 승인 신청 들어가는 상황이고, 가남에 대해서는 캄릴리 주막과 같이 콤보를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시장이 아주 큽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삼상을 진행하고 있죠. 근데 데이터는 아주 잘 나왔죠. 이번 에스모 발표 자료 이미 나왔는데 아주 잘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스모 이번 주에 진행이 되죠. 이번 주부터 진행이 됩니다. 자, 어떤 또 소식들이 쏟아져 나올지 상당히 또 기대가 되는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놓여 있는데 지금 제약 바이오 주들 중에서 지금 HLB만큼 재료를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많이 이루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주가 상황 이 정도까지 내려와서 지금 많이 눌려진 종목을 찾아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인데 이제 지금 이제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어갈 거냐. 여기에서 이제 시각처 가남 삼상 가남 1차에 대한 삼상 승인을 받았죠. 그러고 거래가 터지고 그 다음에 펄첸 박사 탑승 이런 소식 글로벌 권리인수 이런 부분도 나왔고 이때죠. 글로벌 권리인수 나왔고 그 다음에 제약사 인수 나왔고 각종 뭐 워낙에 많은 호재 소식들이 많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 이런 소식들이 계속 터져 나왔죠. 자, 이런 소식들이 터져 나오면서 거래량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거래가 많이 늘면서 방향을 위로 잡고 가고 있는데 5일선을 깨지 않죠. 여기서 한번 살짝 깼지만 바로 돌려냈죠. 바로 돌려내서 위로 솟구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올라가서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여기서 좀 숨고르기 하면서 조금 하루 이틀 또 숨고르기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 5일선 이제 또 이렇게 올라서면은 이제 한번 짚어주고 또 올라서고 이렇게 갈수 있고 아니면 좀더 올린 상태에서 좀더 끌어올리고 나서 옆으로 길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상황은 아주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였지만 오늘 뭐 시장 분위기는 별로 안 좋았죠. 이 코스닥이 0.3% 정도 하락을 했고 외인 기관이 시장을 많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HLB의 흐름을 보면 과거와 좀 틀리죠. 예전에는 지금 재료가 지금처럼 바로 앞에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외인 기관 좀 판다 그러면 같이 밀리고 이런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뭐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재료가 이제 뭐 3일 후부터 나오는 재료가 있고 일주일 후부터 또 나오는 재료가 있고 그다음에 언제 터져 나올지 모르는 불확실한 재료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죠. 백신 소식이 언제 나올지 모르고. 자, 이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있죠. 자, 이렇게 길게 달면서 가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올라서는 상황에서 지고 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거. 내려가는 것도 참기가 어렵고 하겠지만 올라가는 거를 참는 것도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자, 이렇게 올라서고 있는데 지금 이제 공매도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계속해서 힘이 아주 강하죠. 강한 힘으로 위로 상승 방향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HLB의 이런 성장 스토리들을 본다 그러면 계속 성장해 나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죠. 그리고 그런 위치까지 왔습니다. 9월 중순이니까 이제 9월도 이제 거의 다 가가죠. 그리고 9월달에 지금 호재만발입니다. 그리고 10월달, 9월달에 나올지 10월달에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니면 11월달에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정황상 뭐그 정도까지 가진 않을 겁니다. 백신이죠. 이 이뮤노믹의 백신, 동물임상 막바지 단계. 세 개가 있으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죠. 지금 그 부분이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도 지금 막바지 단계라 그러고 이뮤노믹도 막바지 단계다 그러고 둘다 9월까지 바이오사이언스는 9월 달 내로 하는 게 목표다 이러고 있고 이뮤노믹은 언제 나올지 모르겠죠. 뭐 내일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나올 수도 있고 10월 달에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이제 그런 상황인데 흐름이 이렇게 계속해서 위로 가고 있죠. 자, 이거는 아주 강한 힘으로 밀어 올리는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주 강한 힘으로 밀어 올리는 상황인데, 자, 보통 이렇게 이제 밀어 올리게 되면, 요런 식으로 점점 올라가죠. 요런 식으로 좀 올라가게 되면은, 요렇게 가다가, 이 좋은 호재 소식이, 아마도 백신 임상 소식, 이런 게 이제 아주 좋은 소식이, 아주 큰 소식으로 다가올 겁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면 백신 뭐 임상하다가 뭐 중단하고 뭐 부작용 소식 들리고 이러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변종까지 잡고 예방까지 할수 있는 백신 임상 일상 키플레이어인 이뮤노믹이 진행한다. 지금 뭐 아주 스토리가 좋습니다. 자, 그런 소식이 나오게 되면은 안 그래도 지금 주가가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서고 있는데 리보세라닙에 대한 이런 데이터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데이터를 뽑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올라서고 있는데 거기다가 백신까지 임상 이상 들어간다고. 와, 이거 뭐 정말로 좋네. 그렇게 되면은 이 매수세가 몰릴 수밖에 없겠죠.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동학 개미들 좌표를 딱 찍고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동학 개미가 그냥 뭐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 그런 투자자들도 좀 있겠지만 이 동학 개미들 무서운 개미들은 정말 무섭습니다. 엄청난 돈을 싸들고 아주 자산가들이 많습니다. 그런 자산가들이 이 동학 개미에 크게 쓰겠죠. 그런 부분은 자금을 보면 되죠. 고객에서 56조입니다. 56조. 이 개인들이 사실은 뭉치지를 못해서 그렇지 외인하고 기관보다 힘이 훨씬 더센 그런 상황입니다. 훨씬 더 참여하는 돈이 많죠. 외인 기관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뭉쳐지지 못하기 때문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동학 개미들 아주 뭐 돈이 많은 이런 투자자들이 이렇게 딱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이 딱 섰다. 그리고 이런 호재가 나왔다. 그러면 상당히 크게 밀어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밀어 올리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런 가속이 붙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나올 만한 그런 지금 입장이죠. 주가는 먼저 선행해서 올라가는데 지금 나올 만한 호재들은 바로 뭐 내일 모레부터 해가지고 올 연말까지 쫙 스케줄이 다 짜져 있죠. 너무너무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런 호재들이 줄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계속 줄서 있죠. 계속해서 줄서 있습니다. 이 기업 가치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만한 그런 스토리가 계속 지금 준비가 되어 있죠. 그리고 현실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양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공매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찍어 누르려고 해도 지금의 이런 분위기는
이거를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지금 보면 이 공매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다할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테슬라의 흐름을 보면은 이 공매도들이 엄청나게 찍어 눌러댔죠. 이거 뭐 설마 올라가겠어라고 했지만 강한 호재 소식이 나오면 이렇게 밀어올려 버리죠. 자, 밀어올리면서 서학개미 뭐 이러고 이렇게 부르죠. 서학개미에다 뭐 이렇게 해서 밀어붙이면 이 공매 세력들이 이 누르질 못합니다. 여기에서 계속 이제 눌러대고 공매를 또 추가적으로 쳐야 되는데 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매수세가 강하면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하다가 이제 후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후퇴를 하게 되면 이 공매들이 이제 사서 갚는 쇼커버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나오면 아주 강력하게 가속이 붙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HAB의 지금 주가 위치라든지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죠. 계속 이제 두더지 게임에 비유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좋은 호재 소식 이런 소식 하나 톡 튀어나올 만한 게 아주 많죠. 그런 소식이 톡 튀어나오면 좀 사이즈가 큰 소식이 나오면 그냥 밀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래가 터지면서 쭉 올라가면서 검색 1위 뭐 이렇게 뜨겠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니까 이 공매들 입장에서는 지금 살얼음 판을 걷는 그런 느낌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좀 이렇게 올라가고 하면 신안에서 쏟아져 나와가지고 주가를 상승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게시판에 각종 뭐 갑자기 이 공매 알바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흔드는 작업을 좀 하죠.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 대세의 이런 강력한 힘의 흐름은 쉽게 막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